개운 여행의 마법 같고 신비한 기도발. 강화도 보문사. 진짜 소원 성취해 주는 곳은 눈썹 바위가 아니라 바로 이곳.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훈철학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한국 유일한 서해 관음 성지인 보문사를 탐방하는데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3대 해양 성지로 풍수적으로도 명당의 길지로 손꼽습니다. 저도 눈썹 바위에 새겨진 마의 관음 자상께 소원을 빌러 왔는데요. 극락보정까지 오르다 보면은 숨도 조금 차고요. 다리도 조금 후들거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는 길에 찻집도 있었고요. 또 수령이 400년이 넘은 은행나무, 그리고 또 300년 된 느티나무도 볼 수가 있었죠. 쉬엄쉬엄 올라오시면 됩니다. 보문사를 찾는 분들 중에서 불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극락보전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윤장대가 있습니다. 일상이 바빠서 불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전을 넣고서 이 손잡이로 돌리면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경전을 한번 읽은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전을 거저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윤장대를 한번 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손잡이를 밀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차라리 불경을 한번 더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경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전을 각 한 칸마다 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예, 극락보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곳이 극락보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극락보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문사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의 가운데 모시고, 좌우로 대세지보살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요. 예, 이곳은 좀 특이하게 한 칸, 둘, 셋, 넷, 다섯 칸, 다섯 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가면은 이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면적이 85평이 됩니다. 보문사 극락보전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해상 관음 성지로 풍수적으로 명당 길지로 손꼽히는 보문사가 있는 이 낙하산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잘 내려오고 있죠. 이 배꼽 부분은 좀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성스러운 공간으로 이 500의 나한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한, 아라한의 준말이죠. 이 모습들이 각양각색입니다. 사람들의 얼굴도 저각각 관상들이 다르잖아요. 이 500나한의 표정 한번 보십시오. 쳐다보고 있는 이치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어떤 나는 팔짱을 끼고 있고, 어떤 나는 손을 내리고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모두가 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한제는 스승들을 모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개운을 하는 팁을 하나를 드린다라면, 이 나한은 인간과 천인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곳이라고 해서 한 가지의 소원만 빌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할 때는 그 전날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부부관계도 하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정갈한 마음으로 오셔서 이 불전함에 불전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0억 땡겨 주이소, 이자는 알아서 챙겨 드릴 테니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소원을 빌면 됩니다. 이곳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의 안식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찾는 곳으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보문사는 이러한 나한도량의 전통을 이어가며 하루 24시간 동안 스님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서 기도는 재물운의 발복까지 가져올 수 있는 곳으로 개운여행으로는 최고의 장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돌틈 사이에 이와 같이 큰 향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보문사 석실 앞에 있는 약 수령이 700년 정도 된 향나무입니다. 비는 약 한 20m 정도가 됩니다. 이 모습이 꾸불통꾸불통 하면서 용이 용트림 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지요. 중간에 지지대를 받쳐 놓기도 했어요. 그 밑에는 크고 작은 봉자승들을 돌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마도 저마다 이러한 저러한 사연들 그리고 소원 성취 하나씩을 담아서 이렇게 동자성을 올려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보문도사가 입수한 이 특수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보문사에서 소원을 빈다면 요 위쪽에 있는 눈썹 바위를 떠오르게 되는데요. 어렵게 입수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면 눈썹바위보다도 더욱 기도발이 강력한 소원을 빠르게 성취해주는 게 이곳 법오궁 석실 이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소원이 굉장히 빠르게 성취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모양의 아치형으로 이 세 개의 문이 있죠. 이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천연 동굴로 만든 감실에 석가모니 불과 미륵보살 란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어부가 꿈에서 그물질을 하는데 인형같이 생긴 돌덩이만 걸리더라는 겁니다. 실망을 해서 내다 버렸더니 다른 날 꿈에 늙은 노숭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귀한 것을 버렸구나 하면서 꾸짖 고는 명산에 보안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게 되면 복을 지닌 아들을 점지해 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어부는 다음 날 낙가산에 이곳에다가 22개의 돌을 모셨는데요. 그 어부는 큰 부자가 됐고 아주 귀한 자식을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귀한 자손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풍수학자인 제가 봐도 이 석실 주변에는 좀 남다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석실 앞에는 약 한 700살로 추정이 되는 명품 향나무가 있고요. 이 향나무는 6.25 당시에 죽은 듯 했으나 3년 후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낙가산의 형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낙가산은 관음보살이 상주한다고 전해지는 보타낙가산의 줄임말인데요. 전체가 수영산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진행하다가 마치 용이 머리를 숙이고 정지한 듯한 그러한 형세를 하고 있습니다. 절뿐만 아니라 산의 형세 자체가 영험한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보문사에 가신다면 꼭 이 석실에서 소원을 빌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석실 안으로 소원 성취 기도를 하러 가보시죠. 보문사 와불전에 왔습니다. 와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반하는 부처님이 누워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이곳은 최고의 관음성지 도량으로 팔복 개운 여행으로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곳인데요. 자, 함께 올라가 보시죠. 이 업보 해탈 건강 기원 이렇게 연등에 소문을 달아놨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돌탑도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올라가 보죠. 여기는 지금 보이는 게 서해안 앞바다입니다. 물이 다 빠져 있네요. 여기에는 네 마리의 용이 서로 엉켜서 이 여유주를 가지고 서로 쟁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소원을 담아서 소원지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그 시간은 아닙니다만 해가 지는 낙조의 모습은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이 마예상은 지금 보관을 쓰고 이 연화대 연꽃받침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연꽃받침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관세음 보살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죠. 이 마치 석불에 비가 맞지 않도록 채행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이 모습입니다. 높이가 9.7m예요. 그리고 예, 이 네모진 얼굴은 정확하게 관상학적으로 사각형 모양의 용자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마 한가운데는 백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슴에는 한자로 만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양쪽 손 위에는 예, 정병, 즉 정수, 물을 담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계시고요. 결가부자라고 하죠. 결가부자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화대라고 해요. 이 연꽃대 연화대 밑에는 이 불상이 마예불상이지만은 원래 이름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요 좌측에서부터 관세음 보살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 불상이 어떤 불상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상은 1928년에 조각이 되었는데요. 잘 보시면은요, 예, 좌측에 세 개의 글자와 우측에 세 개의 글자, 이걸 예, 범자라고 합니다. 예, 정법내 진원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가운데 글자를 빼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사방 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의 자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 제가 낙영패로 보니까 남서향이 나옵니다. 축자, 미향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머리에는 커다란 보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은 네모진 관상학에서 보면은 용자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깃불이 두툼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처님 기와 같다. 부처님 기를 닮았다. 그래서 실제로 관상학에서는 이 기가 크고 두툼하면은 이걸 갖다가 상당히 복이 있는 관상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초를 올릴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도 이곳에 초를 올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잘 되고 건강하시고 형통하시라고 복을 빌어보았는데요. 이 성모대교를 건너는 순간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욱더 마음이 경건해졌습니다. 이 보문사는 이처럼 불자상 그리고 삼성각 터뿐만 아니라 이 석굴과 와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러한 강하고 생기로운 기운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볼거리도 상당히 많고 또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비로움이 어우러진 곳이 바로 보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전설 속의 어부처럼 재물과 후손의 명예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또 다른 기도빨 좋은 개운 여행 명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해외 개운 여행을 영상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몇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해외에 가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